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15%대 상승 구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지 없는지겠죠. 그리고 지금 오늘 15% 상승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오늘 상세하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 있죠? 이해하고 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상승 구간의 시작점은 신고가다. 이 부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미 신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물론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신고가에 대한 의미가 큰가요?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성장 섹터에서는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매출 그리고 가격입니다. 근데 이 매출과 가격 중에서 즉 실적 구간에서 매출을 봐야 된다는 거고 매출이 이익하고는 별개로 작용을 합니다. 왜? 계속된 투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매출이 있더라도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매출에 대한 부분보다 가격이 더 빠르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요 내용입니다. 자, 요겁니다. 류정훈, 두산 로보틱스 대표, 로봇 시장 고속성장, 내년 흑자 전환. 자, 그러면 왜 고속성장을 하는지 이해를 해야겠죠?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는 세계에서 4위인가 5위일 거예요. 4위인가 5위 정도 되는 협동 로봇 전문 기업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일단 흥행에도 성공을 하기는 했지만 흥행 이후에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하락을 했어요. 이 하락을 거친 이후에 바로 상승을 했고 이제 신고가를 만들었고 추가적인 상승이 첫날 오늘 딱 나온 그날입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시세의 속도가 빨라질 텐데 이 구간에서는 긴가민가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구간에서 최소한의 매물 소화 과정까지는 있을 수 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밖에 없는 게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거고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기사에서 나온 내용 고속성장 내년 흑자 전환 이미 주가가 올랐다는 건 내년 흑자는 그냥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 흑자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내가 언제 매도를 해야 될까요? 주가가 충분히 올랐을 때 매도를 해야 되지만 그건 매도하는 구간, 즉 하락을 확인하고 매도해도 수익 볼 수 있는 가격대를 잡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부터 매수 구간을 잡더라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가 보세요. 엄청나게 많이 터지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6,800억대 거래가 터졌고요. 이틀 전이죠. 이틀 전. 여기 11월 22일. 이날도 거의 한 6천억, 7천억 정도의 거래가 터졌죠. 7,300억. 자, 이렇게 거래가 터지고 있다는 건 무슨 소리입니까? 이 구간에서 매물 소화 과정, 매물을 체크하는, 신규 상장 시점에서 나왔었던 이익 실현 물량까지도 모두 다 소화가 됐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상승하는 구간에서 나올 수 있는 이 최소한의 이 기간 조정이라도 내가 봤을 때는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기사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쭉 보면 로봇 시장은 아주 고속으로 성장하고 있다. 내년에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가격이 더 빨리 반영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고속으로 성장하고 있다. 요건 계속된 수요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왜 존재할까요? 스마트 팩토리, 즉 협동 로봇은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이제 하나 남은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업 측면에서는요. 정말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보자고요. 협동 로봇의 강자가 또 있죠. 어디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디서 지금 직접적인 투자를 받고 있죠? 삼성에서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 쪽으로는 무조건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삼성에서 직접 투자까지 하면서 올해 로봇주의 이 큰 시세를 이끌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삼성 쪽에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보다 결국에는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그런 이 구조를 갖춰 가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선점한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더 성장폭이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왜? 다각화시킬 수 있으니까. 고객사가 다각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는 굉장히 성장폭이 크다고 볼 수 있고 무엇보다 요 내용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포스코 DX입니다. 자, 포스코 DX도 스마트 팩토리의 강자죠. 근데 자, 2차전지가 강세를 보일 때 4월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강세를 보였고 10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올해 한 해. 근데 주가가 안 빠져요. 자, 생각해보세요. 9월과 10월달에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하락은 했죠. 근데 여기 8월부터 9월까지 상승한 폭이 무려 100%입니다. 100%.
그렇죠. 얼마입니까 여기? 3만 원대에서 6만 원 이상까지 갔으니까 100% 이상의 상승폭을 보였으니까 우리가 이 정도의 이 매물 소화하는 이 과정은 있어야 된다는 거고 이런 이 과정이 포스코 DX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일이 생겼다는 겁니까? 시장이 안 좋아서 시장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고 물론 여기 요날이죠.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쇼커버린 물량이 강하게 들어오는 그쵸 그런 상승세가 있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한 달, 두 달, 세 달, 그쵸 세 달째 보유하면서 매물 소화를 끝마쳤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자 두산 로보틱스도 같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건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즉 AI 관련, 로봇 관련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된 이 내용이 이제 윤곽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 볼게요. 제가 여기 포스코 DX를 이야기를 드리고 두산 로보틱스의 이 구간에서 이야기를 드릴 때 어떤 이야기를 드렸습니까?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죠. 자, 시장이 지금 더 나빠지는 상황이 발생할까요? 그 자체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하락하기 위해서는 하락에 대한 주도주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하락에 대한 주도주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큰 종목이 빠지면 돼요. 2차전지에서는 에코프로, 그쵸? 에코프로 빠지면은 이 퓨처엠이나, 그쵸? 홀딩스까지 다 빠지죠. 그쵸? 이러면서 코스피 코스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요. 이럴 때 새로운 주도주가 탄생을 하는 건데, 그게 이번에 탄생한 두산 로보틱스와 같은 종목인데, 요 종목이 시장을 전체적으로 견인을 하기에는 사실상 사이즈가 작죠. 그쵸? 시가총액이 5조 원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종목이 빠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가격적인 저항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 시장이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하락하죠. 하락하는데, 그쵸? 다시 회복하는 구간이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 볼게요. 자, 보세요. 안 빠지잖아요. 물론, 중간중간 있는 조정이야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조정 없는 주식은 없으니까.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겠냐고요. 시장에 대해서 매물 소화 과정까지, 그쵸? 하방에 대한 매물 소화 과정까지 거쳤고, 그런 과정에서 2차 전지 외적인, 그쵸? 2차 전지는 쭉 빠지면서 시장을 그쵸 교란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강세 종목이 발생을 했고 그 중에서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은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아직 적자 구간에 있으면서도 가격을 지키고 있다. 그러면 흑자 전환할 때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왜? 미래 가치를 반영하니까. 자 두산 로보틱스 지금 적자잖아요. 근데 왜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안 빠지죠? 앞으로 미래 가치를 반영하면서 주가가 먼저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DX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안 빠집니까? 미래 가치를 반영하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공매도가 와서 흔들어대도 매물대에 대한 이 소화 과정이 있기는 하겠지만요. 그 과정이 끝나면 다시 올라가는 건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성장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 근데 그게 가격으로 판단했을 때 가장 정확하다. 요 이야기 딱 드리고요.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건 여기 두산 로보틱스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이다. 제가 말씀드리는 단기 보유 전략은 2주 안에 내가 매도하고 나올 수 있는 가격대를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그 가격을 기준해서 그렇죠? 보는데 그 시점이 언제라는 겁니까? 신고가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매도할 필요 없고요. 보유하지 않고 있다. 그렇죠? 신규를 공략하는 데 있어서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그 고점 구간에 대해서는 무조건 2주 안에 나올 수 있는 전략을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는데 이 내용까지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다 보면 굉장히 길이가 좀 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은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여기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는데 자 그래도 만든 사람의 성의가 있으니까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두산 로보틱스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성의는 돈 안 받아요. 돈 안 받고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두산 로보틱스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에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면 제가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확인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말인데 주말 동안에 철저히 준비하셔가지고 다음 주에도 두산 로보틱스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지만 신고가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강조를 드렸죠. 자 그러면 신고가
주가에 대한 매매를 이어갔을 때 내가 어떤 매매를 할 수 있는지를 여기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그쵸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그냥 오늘 내용만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날짜 확인해 보면 11월 24일 있고요. 그리고 칩스 앤 미디어 오전 8시 44분에 진행이 됐죠. 그쵸 8시 44분에 진행이 됐는데 장 시작 전에 나갔다는 거죠. 그렇다는 건 전날에 제가 종목에 대한 체크를 다 끝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을 토대로 자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볼게요. 칩스 앤 미디어. 자, 내용 한번 확인해 보면 자 보세요. 11월 24일 금요일 시가에 마이너스 0.38%로 시작이 돼서 종가 기준에서 보면 10.65%로 끝났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하루에 10% 이상의 수익을 봤다. 근데 그 기준치가 뭐가 되는 겁니까? 신고가를 만든 종목에서 매매가 진행됐다. 자, 올려보면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삼성중공업도 8월달에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제가 계속해서 추적 가능한, 그렇죠? 추적하고 있는 종목이고 덕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아직까지 신고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근데 이건 8월달에 신고가를 만들기는 했지만 이건 소형주라서 그리고 정치 테마주라서 그렇죠. 지속 가능하다기보다는 기한에 맞춰서 그렇죠. 일종의 그 스케줄 매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런 구간도 이거는 장중에 그렇죠. 장중에 체크해서 매매를 하는 뭐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제가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이 자 보세요. 오늘 같은 이 부분입니다. 종근당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보합권인데 어저께 한 7% 정도에 마감이 됐습니다. 제가 매수를 했었던 시점은 자 보세요. 11월 21일 이번 주 화요일이죠. 자 보시면 종근당 119,900원 종근당 3% 상승 12만원까지 올랐다. 그렇죠. 12만 1,000원에서 2,000원 단기 저항권이 있지만 하루면 극복 가능하다. 그리고 나서 수요일 목요일날 상승폭을 키웠고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큰 폭으로 상승을 한 게 6에서 7%다. 그리고 나서 고가 돌파하잖아요. 개인적으로 기술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작용이 된다면 꽤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그 부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자 어저께 제가 오늘은 AD 테크놀로지 반도체 다른 관점으로 접근한다. 쓸어 담으세요. 근데 오늘 AD 테크놀로지 보세요. 오늘 7% 상승 마감이 됐다. 자 보세요. 어저께 나간 종목이잖아요. 11월 23일 그쵸 여기 오후 2시 21분 그쵸 하락하는 구간 딱 잡고 바로 매수 오늘 7% 상승 마감 그쵸 1박 2일로 가는 종목도 있고 보통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주간 보유하는 단기 보유 전략으로 진행하는 종목도 있지만 기준이 되는 건 철저하게 신고가 구간에 따른다 이런 구간을 매매했을 때 내가 장기적인 수익 모델을 완성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 가지 내용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가격보다 더 빠른 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매도할 구간 아니고요. 다음 주에도 가격을 철저히 체크하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직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